복싱 매치 출발합니다.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포인트. 뭔가의 계기를 만들려면 이 최인혁 박창건 복식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트 조승민의 서비스. 탑스핀으로 밀어넣으면서 좀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잘 이끌어주더라고요. 네. 강한 탑스핀 찍어두려는 이상수. 투 올이 됐습니다. 박창근의 서비스. 바나나 플릭 걸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립니다. 근데 최인혁 선수가 지금 이제 단식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만들어주고. 이상수의 서비스. 짧게 붙여줬던 레시브가 통해서 쪽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우. 자, 이번에 홈이 잘 최인혁의 서비스. 백핸드로 밀어봅니다만 길었습니다. 이 선배 입장에서의 지금의 삼성이라면 이상수 선수가 그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최인혁 선수가 좀 더 이번에도 길었어요. 다시 한번 보라고 있는 박창건 최인혁 선수입니다. 짧은 레시브 놓치지 않고 이상수가 찍어 누르면서 박창건의 서비스. 백핸드로 밀어봤습니다. 나이스. 박창건 네트에 걸리면서 렛 세븐 올. 강한 탑스핀 대결. 아, 나이스. 백핸드가 막히면서 다시 한번 왔더라면 두 점차까지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최인혁의 공들에서 지금 실책이 났기 때문에 지금 8대8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와우. 강한 백핸드 탑스핀. 공들을 이미 봉쇄를 하는 느낌으로 작전을 짜줄 필요가 하죠. 네트 맞고 들어오면서 행운의 득점. 강한 탑스핀 네트에 걸립니다. 이게 결국은 스코어로 넘어온 거거든요. 게임 포인트 박창건 최인혁. 야, 이거는 강한 공격을 밀어 넣어 봤습니다만. 바나나 플릭 포인트를 만드는 이상수의 서비스. 짧게 밀어내면서 포인트를 잡습니다. 박스핀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들이 조금씩 줄여줄 필요가 있죠. 네트 맞고 인사이드. 자, 저런 포인트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스코어 2대0. 와, 저 코스를 노렸던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상수 조대성을 상대로 어떤 또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강한 탑스핀 받아냈어요. 아, 와, 상대가 이상수 초대석이라서 이런 것도 지금 뭐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와우! 백핸드로 강하게 밀어넣는 이상수. 7대0. 한 점이 필요한 보람 할렐루야. 넘어지면서 쏴봤습니다만 코어는 5대1. 이번에도 강하게 가봤던 최인혁이 치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주눅 들어있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네. 짧게 백핸드 노려냈던 이상수의 득점. 7대3이나 조금 간다면 삼성에서 타임을 사용할지 안 할지도 궁금하네요. 네.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이번에는 왜 전승을 달리고 있는지 굉장히 튼튼한 복식조라는 게 드네요. 네. 한번 보시면 진짜 현장에서 보시면 이거 소름 돋습니다. 진짜 짧게 이번에 대쉬를 해봤습니다만 박창건이 넘고 오는 10대1. 어우, 이번에는 잘 깎아 넣었던 박창건. 경험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20살의 이 선수들이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이상수 조대성 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는 배월 그냥 끝났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